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단독으로 합니다. 들어오세요. 바빠야 됩니다. 네. 들어오세요. 여기는 저의 생일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뭐 하고 계셨나요? 올해 댓글이 안 보이나? 안녕하세요. 올해 댓글이 안 보이나? 왜안 보이지? 다시 해봐요. 들어오시고 계신가요? 곧 있으면, 아직은 아니지만, 곧 있으면 제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축하하자고, 이렇게. 왜내 핸드폰은 댓글이 안 보일까요? 네, 곧 있으면 제 생일이니까 같이 이렇게 즐겨주세요. 댓글이 안 보이지? 지금이 몇 시냐면 52분이고 곧 있으면 8분 뒤면 저의 생일이라서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밧줄 이렇게 따다다닥 치려고 이렇게 10분 일찍 켰습니다. 여기는 회사고 이렇게 연습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보고 싶었죠. 아까 이제 저희 이제 공식 카페에서 멘션 파티를 했는데 되게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다답 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재밌게 하고 좀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글들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뭔가 들으셨는지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써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죠? 53분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귀여운. 네, 아 오랜만에 혼자 하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작년에는 외국에 있었는데 이렇게 올해에는 이렇게 한국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1년 만에 2년 만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한국에서 또 이제 곧 있으면 생일을 맞이하니까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생일이 아직 안 됐으니까 뭔가 댓글을 읽고 싶은데 글을 읽고 싶은데 제 핸드폰에 지금 댓글이 안 나와서 잠시만 이따가 댓글을 읽을게요. 원래 지금 댓글은 나오고 있나요? 제 핸드폰에만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많은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을 텐데, 네. 제가 지금 보지 못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렇게 혼자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영통 팬사를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랑 이제 오랜만에 마주보면서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이게 만나서 하는 게더 좋지만 영상 통화로 하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신선하고 뭔가 되게 재밌었던 시간 같아요. 네, 뭔가 재밌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 핸드폰을 곧 들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보고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나요? 네. 야. 오, 된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예. 됐네요. 오케이. 제가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남겨주세요. 게임하고 있었어요. 무슨 게임하고 있었어요? 공주 생일 축하해. 아직 생일이 되면 딱 생일 축하하는 걸로 하고, 뭔가 지금 TMI 시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요? 네, 보이고 있어요. 네. 보여요? 보여요. 네, 댓글. 아, 사랑해 민기야. 네, 저도 사랑합니다. 와, 2분 있으면, 네, 2분 있으면 제 생일이네요. 오늘의 TMI는, 네, 계속 이제 저희 팬스하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네, 저희 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많아서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18A만을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좋아요. 또 있나요?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얘기해주셔. 지금이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제 생일인데 뭔가 지금 뭔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호주에 있어가지고 생일을 기다려 본 적이 막 없어서, 내 생일이다 막 그런 적이 잘 없어가지고 막 제 생일 기다렸다 막 그런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지금 이렇게 기다리면서 생일 보내는 게 조금 약간 떨리네요. 민기야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고마워요. 민규 오빠 오늘은 뭐 했어요? 저 오늘 이제 18 여러분과 팬싸하고 계속 18 여러분들을 위해서 멤버들이랑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준비한 게 진짜 많으니까 계속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민규야 감자탕 좋아하니? 저 진짜 예전에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제가 감자탕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감자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지금 몇 시? 12시인가요? 와! 이렇게 제가 빈티 초코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 회사 분들께서 이렇게 제 생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하프갤런인가요? 하프갤런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박수! 네, 아, 생일 소감. 네, 이렇게 활동 중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소감이라면 뭐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아버지랑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생일인데 너무너무 축하하고, 지금 활동 중이라서 보진 못하지만 꼭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다는 말 들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 뭐 그렇습니다.
에이틴 여러분이 생일 때 진짜 이벤트도 이벤트고 너무 챙겨주셔가지고 저도 전부 다 가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여건상 막 계속 이제 교통 상황도 교통 상황이고 갈 수 없는 가려고 해도 시간이 잘 안 됐어가지고 많이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 SNS나 그런 걸 잘 보지 못하지만 그런 걸 많이 봐서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에이틴 여러분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 생일 맞이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초로 한번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 노래 불러야 되나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민기의 생일 축하합니다. 후! 불게요. 하나, 둘, 셋. 예. 예, 고마워요. 네, 이거 저 이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사왔어요. 이렇게 큰 거. 네, 저 먹으면서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라서 기분 좋은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런 거 다 물어보시면 댓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케이크 좋아해요? 저는 저가 케이크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옛날에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즐겨 먹던 케이크는 고구마 케이크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빼고 먹어볼게요. 네, 민기 데이. 예스. 민기 세 할라. I love you. Thank you. 너의 생일을 축하하는 건 처음이야. 저도 제 생일을 축하하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저는 원래 생일 때 그냥 조용하게 보내는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막 같이 뭐 파티를 한다던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 생일 때 진짜 집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민기 당신은 정말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야, thank you.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Happy birthday, baby. 대마오. Thank you. 첫 민기 생일 파티 맞습니다. 고마워요. 네. 제가 민트 초코를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거 상품을 얘기해도 되죠? 네, 이거 100, 여기 31에서 저는 이것만 먹거든요. 민트 초코만. 제가 한 가지에 빠지면은 그 다른 거 안 좋아하고 한 가지만 좋아해가지고 뭐 민트 초코는 아이스크림도 민트 초코만 좋아하고 예를 들어 축구 클럽도 또 첼시만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 에이틴이랑 첼시랑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 읽어볼게요. 진짜로 이렇게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에이, 머리가 뚫렸어. 아, 제가 계속 춤을 추고 와가지고 머리를 막 할 시간이 없었는데 좀 이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쁘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서 네,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이뻐. 멤버들 중에서 당신이 누구와 함께 차에 있고 싶어 합니까? 저희 이제 멤버들이 이제 4대4로 이제 차를 나눠서 타요. 그래서 멤버들이 이렇게 나눠서 타는 멤버들이 있는데, 저희는 8명 다 누구랑 타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반대로 나눴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랑 타도 상관이 없는 것 땡큐 땡큐. 야,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남겨주셔도 돼요. 공주님 더 먹으세요. 알겠습니다. 선물 뭐 갖고 싶어요? 저 선물 행복하게 전부 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내기. 그런 거.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건가? 아,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맞아, 맞아.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더잘 보인다. 검은색이라서. 룸메 어떻게 바뀌었어요? 룸메 바뀐 걸 얘기 안 했나요? 왜 얘기를 안 했지? 얘기했는데. 아, 아직 공개가 안 됐구나. 얘기한 게. 그러면, 아, 저희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어딘가에서. 그냥 그 편을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재밌게도 보고, 저희가 진짜 준비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뭐가 있으면 HD가 계속 뜰 거예요. 그런 점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땡큐. 아, 민트초코 좋아한다고? 아, 민기 미역국 먹을 거야? 미역국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겠죠? 제가 국 종류도 원래는 막 매운탕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막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20살, 21살 되고 나서부터 뭔가 계란국, 미역국, 막 북엇국 막 이런 거 맑은 거 있잖아요. 맑은 걸 계속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좀 드세요. 좀 드세요. 이거 다못 먹거든요. 이거 좀더 드세요. 이거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회사분들이 진짜 저희를 위해서 진짜 많이 고생을 해주세요. 저희 ANR 팀, 뭐 어떤 뭐 스태프분들, 매니저님들, 뭐 앨범 준비 이번 앨범 준비하신 분들 통해 전부 다 진짜 고생 많이 해주시거든요. 한 번쯤은 우리 ATD 분들도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ATD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박수하죠. 박수 치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대표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저 때문에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저 혼자 있는데 회사에. 그래서 이제 생일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아 이게 너무너무 이제 감사드려서 이제 말씀 이제 자랑도 할겸 에이틴이한테 자랑도 할겸 우리 아버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생일이라서 이렇게 아버지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렇게 가방을 선물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아 진짜 잘 메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사다 주셨어요. 네, 가방 너무
사다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잘 배우고 다닐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8명 중에 제가 아마 가장 사랑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이거를 지금 브이라이브 하고 있는 거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쁘셔가지고 저희 때문에 항상 이제 바쁘게 일하시고 계신데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댓글을 읽어볼게요. 아 이제 저랑 이제 생일이 똑같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댓글 이름 아니 그 닉네임 안 되구나. 오케이 생일 축하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이뻐요? 어떻게 그렇게 이뻐요? 막 예쁜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해피 버스데이 예 고마워요. 민기의 하트 갈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에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하고 그래도 이게 생일이 되자마자 우리 에이틴이랑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늦은 시간에 좀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좀 더 늦은 새벽에 하려고 했는데 제 생일날 지금 딱 생일이 되자마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고요. 어때요 우리 에이틴이도 생일 전부터 딱 생일이 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들이 행복하죠? 저도 행복합니다. 네, 아 8월 9일이구나 진짜. 사진 찍으니까 포즈 좀 잡아주세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걸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다. 내가 가면 돼요. 좀 잘 보이나요? 좀 더 가까이 있는 게 낫죠. 네, 가까이 있는 게 낫죠. 네, 오케이. 끌게요. 가까이 있는 게 좋아. 좋습니다. 고마워요. 아, 네. 벌써 제 생일 맞이한 지 20분이 지났네요. 오, 오빠는 엘사 팬이죠? 제가. 아, 이것도 이제 비하인드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죠? 비하인드. 그냥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재미로 한 건 맞아요. 재미로 한 건 맞는데 이게 좀 컨텐츠화를 시키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쉬고 있으면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민기야, 네, 알겠어요. 레리고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로 이게 제가 막 항상 리허설 때 쉬고 있을 때 막 레드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이상한 거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도 좀 쉴 때 조용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네, 아, 네 하면 그거 아니야 해야지. 하, 알겠어요. 다시 할게요. 네, 해주세요. 레디코 이렇게 한 거예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밌게 보실 수도 있었는데 너무 오두방정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해명할 게 또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호주에 저희 리얼리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아케나 잉글리시가 있는데 그게 제가 아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솔직히 말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생일이니까 좀 해명을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저희 PD님 분들이랑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이제 앞에 미션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 미션 애들이 너무 쉽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성공을 하니까 민기야, 민기야, 너가 재미를 더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기 돌려서 이렇게 아는 영어 쓸 수도 있었는데 좀더 재밌게 하려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막 그렇게 아니 잘하진 못하지만 막 그렇게 막 웃기게 하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역경과 고난. 민규, 오늘은 패션 컨셉이 뭐예요? 저 그냥 이제 티한 개랑 연습복이요. 연습해야 돼가지고 티는 일단 예쁜 거 입고 바지 예쁜 거 입었었는데 이제 연습하려고 좀 바깥 입었습니다. 바지 같은 민기 씨 괜찮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고 들었어요. 아, 네. 네, 바지 보여줘. 이거 그냥 바지 그냥 플랫인데 그냥 이거 입었을 거예요. 춤춰야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댓글을 읽어볼게요. 미역국 먹어야죠. 네, 미역국 최대한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빠 꽃받침 보여주세요. 요즘 어떤 노래 듣고 있어요? 저 요즘에는 이안 디올이라고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안 디올이라는 아티스트 노래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안 디올 노래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앨범 저의 최애곡 최애곡은 피버고 뭔가 제일 뭔가 그래도 만족감 있고 잘했다 싶은 거는 굴리레 보이인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진짜 앨범 준비하면서 홍중영도 저도 그렇고 작업하면서 진짜 제일 많이 수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도 뭐 버전만 저 같은 경우 한네 가지 버전이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이 수정을 해서 그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민규 오빠 건강하세요. 네,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땡스 민기 파트 너무 좋아. 아, 감사해요. 네, 진짜 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쉽게 활동 못하게 됐지만, 저는 땡스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컨셉부터 뭐 안경 그때 쓴 안경, 뭐 패션까지 또 제가 패션 유튜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뭔가 뭐 패션이든 랩도 그렇고 좀 많이 모티브를 삼는 분도 계셨고 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무대를 한번 보여드려가지고 너무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반응도 이제 둘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교복 입고 이렇게 무대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복 입고 무대하는 게 뭔가 이렇게 딱 몸에 딱 맞진 않는데 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읽어볼게요. 네, 민기야 사랑해. 고마워요. 두두두. 네, 질문 있으면은 제가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연락 1번으로 준 멤버는? 지금 봐볼게요. 지금 확인해볼게요.
네, 없습니다. 있나? 네, 아직 축하를 안 해주네요, 이 친구들. 네, 감사해요. 네. 계속 저가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멤버들을 만나면 멤버들 축하해주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고등학생, 고등학교 과목. 저는 원래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수학 성실이었어요.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아예 그래 막. 막 이렇게 공식 만들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좋아했었는데 선생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은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만 좀 이렇게 높고 다른 과목 되게 낮고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은 높고 좀 그랬던 같아요. 그때 나도 수학 좋아했어. 네, 죄송합니다. 원래 높을수록 더 어렵죠. 민기 안 졸려? 지금 막 졸리진 않는 것 같아. 또제 생일이라서 또 잠이 좀 깨는. 당신은 어떤 소원이 진실되길 원합니까? 저는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에이틴에도 그렇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다좀 행복하고 건강하게 뭔가 1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소원인 것 같아요. 민기 왕자여 생일 축하해요. 감사해요. 네. 생일 축하해요. 민기의 생일 1위 하자. 고마워요. 민기 태명 있어요? 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머니 태명에 파란 아 파란 아 태몽에 아 태몽에 어머니 태몽에 그 밭이 있는데 파란 꽃들이 달려 있었다고. 그 뒤로 생각이 안 나요. 그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고 생각이 안 나요. 밭에 태몽에 파란 꽃들이 달려 있었고 어머니가 거기에서 무언가를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뒤로. 좋습니다. 아, 저희 인셉션 티셔츠랑 땡스 티셔츠 중에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티셔츠가 조금 뭔가 외국 브랜드 같더라고요, 옷이. 좀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싶으면 저는 흰색 추천해드리고 좀 무난하게 어디에서든 입을 수 있겠다 하면 검은색 추천해드립니다. 뾰루지가 나가지고 인기야 쪽쪽쪽해져. 네, 감사해요. 좋습니다. 아, 계속 생일 축하를 계속 해주시네요. 감사해요. 네. 생일 소원은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네. 어릴 때 어떤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잘 모르겠는데 되게 당돌하고 좀 그랬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겁이 없고 지금 좀 겁이 많은 편이긴 한데 어렸을 때는 겁이 좀 없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겁이 많다가 되게 무서운 걸겁안 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민기 머리색 뭐야? 이게 원래는 애쉬 그레이인데 색이 빠져가지고 살짝 카키색처럼 보이죠? 카키색 같더라고. 네, 민기 팔찌 보여줘. 염주입니다. 염주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팔찌. 이게 안참 좀 허전하더라고요. 이게 잘 때도 차다가 원래 팔찌 같은 것들을 잘때참 너무 불편해서 잘때 벗는데 이게 어디 나갈 때 안참 좀 허전해서 좀 많이 차고 다니는 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나? 제가 막 맨날 즐겨 듣고 그런 거 아닌데 옛날에 이제 옛날에 드라마 힐러라고 있었어요. 이제 힐러라는 드라마가 다 공감하시네요. 이제 뒤에 직원분들 힐러니까 이러시는데 네, 저희 힐러라고 있었어요. 지창욱 선배님 나오고 제가 그 드라마를 7번 정도 봤거든요. 이제 비 선배님의 도망자. 그거랑 해가지고 7분 정도 봤는데 거기에 이제 OST로 나오는 밴 선배님의 You라는 곡이 그때 당시도 그렇고 막 1년에 뭐몇 번씩은 계속 찾아 듣는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그또그 알잖아요. 영화는 드라마를 진짜 오래 보면은 그 감성이 있어요. 노래 들을 때마다 뭔지 아시죠? 그래서 맨날 그 오랜만에 오늘도 가면서 들어야 되겠다. 들으면 그 감성이 생각나요. 또그 진짜 어렸을 때 봤거든요. 힐러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막 해가지고 막 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멋있게 봤던 것 아, 민기야, 너의 민키웨이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지금 뒤에 있는 스태프분들과 같이 준비했거든요. 진짜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준비를 진짜 많이 해서 같이 제가 막 하기 전부터 막 이거 해보고 싶어, 이거 저거 해보고 싶어, 막그 처음에 인트로 들어가는 것도 막 이거 해주세요, 막 저거 해주세요. 저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진행도 하고 말이죠. 요즘에 진행하는 계속 혼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저희 스태프들 분들이. 벌써 12시 30분이네요. 추천할 만한 음악 있나요? 저는 이안 디올이라는 이제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안 디올 아티스트 음악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에이티니 여러분들이 생일 전부터 축하를 진짜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 시간들을 이제 같이 즐기고 이제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벤트들도 많이 있었고 웨이팅 분들이 해준 게 진짜 많은데 다 함께한 게 찾아가고 싶었지만 뭐 여건이 잘안 돼서 함께한 게못 찾아갔는데 진짜 마음만은 다 알고 다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합니다.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네. 앞으로 남은 활동 같이 화이팅 화이팅 해봅시다. 같이 화이팅! 네,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네. 내일 음악 방송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힘내서 해봅시다. 사랑해요. 안녕.